누가 또 이걸 아이고 리지 아이고 이루 아 오십니까 아 야, 그래 예, 예. 아이고 예진이 아이고 아저씨 누구예요 산원이에요 예.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똑같이 자, 오늘 조금 있으면은 새벽 5시부터 드디어 아 월드컵 시작이네요 예 아,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에 그 브라질 현지 이렇게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브라질 현지 치안이 좀 불안해가지고 어, 대놓고 가져가더만 예, 뭐 뺏기면 그냥 뺏기는 대로. 아,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 어떤 훈련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누가 오토바이 타고 왔더니 그냥 돈을 주더라고. 퀵 부른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브라질을 안 가봐가지고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. 근데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브라질 가면 네.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여기 뭐 유단자들 있어요 혹시? 아, 무슨 유단자인가?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합기도 했다면서. 저 고등학교 때 합격. 아 조금만 조금만 좀 봅시다. 아 근데 제가 진짜 발차기를 자신 바지가 다양하구나. 바지가 이루야 너 바지가 참 다양해. 저 나한테 산 거 같은데? 그거 내시품으로 진짜 이게 발차기가 되는데. 오, 와, 오. 진짜 이게 발차기가 되는데. 오, 와, 오. 좋네. 아, 야. 아니 딱 왼발이 돌잖아요. 아 도네. 축이 되는 발이 돌잖아. 예. 이루야 너 단 있어? 아 저 일단. 아 일단 이렇게. 아 일단 어 합기도 일단. 형 그거 알아요? 태호 형이. 태권도 2단이에요. 태권도를 했다고? 2단이라면? 김태 PD가 태권도를 했어요? 아, 한증을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데려 나면 아프다고 못 가겠어요. 아, 2단이라는데? 아니, 지금 뭔 소리라는 거예요? 지금 한증을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..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마마보였네, 마마보이. 아, 그럼 브라질 가시는 스태프분들 중에 이렇게 가는 사람. 유단자 없으시... 아, 승철아! 아, 승철이 형. 아, 너 유도했지? 유단자인가? 아이고. 승철이가 자꾸 유단자 얘기를 하니까 승철이 뭐 했는데? 아니 너 나왔었지? 유도, 승철아 유도, 잠깐 와봐봐 어머치가 한번 보여줘야죠 야. 승철이가 유도를 좀 했거든 아 근데 승철이 형 되게 촬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가 미안하다 너 밥 먹은 거 뜨고 진짜 시혜 누나가 나오시는 바람에 이 분량은 다 날라갔어 아 별명이 착한 천사였나요? 그러니까 아니야 착한 천사 힘센 천사 힘센 천사 방송 못 봤죠? 주만 재밌었는데 편집됐어요. 괜찮아, 브라질 가냐? 브라질 가? 아, 승철이 브라질 가는구나. 나쁜 사람 만나면 자신 있냐? 튀어야죠. 한번 조금만. 한번 조금만. 뭘 해야 돼? 낙법이나 이런 거 조금만 좀 보여줄 수 있냐고. 나쁜 사람 만나면 낙법이지. 아, 그러니까 나쁜 사람 만나면 낙법하라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좀. 야,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. 한번 보자, 이거야. 네가 유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. 네가 또. 간다니까 20년 넘었어? 한번 해봐. 야, 아니, 본능적으로 뭐, 남아있지. 몸 풀리지 말고. 몸 풀고 해, 몸 풀고 해. 아니, 낙법하는데 어디까지 가요? 뭐, 낙법이 제가 원래 뛰어와, 못 뛰어와서 해야지. 우와. 아, 형. 우와. 아, 형. 우와. 아니, 나보다 못하는데. 아니, 이거 잘하는 거야, 너. 아니, 어, 머리 박았잖아. 야, 승철아, 낙법 말고 또 다른 거. 후방낙법. 형, 이거 그냥 구르기 아니었어? 어, 후방낙법. 어, 한번 해봐봐. 야. 다치시겠다. 야, 저거 쉬운 거 아니야? 아니, 너 정신 나잖아. 너 가슴 아프지? 너 많이 놀랬는데 내가 지금 위에서 표정을 봤는데. 너 많이 놀랬는데. 아니, 괜찮아? 아, 참는 건데. 전방납법. 돼? 전방납법. 어, 그거 한번 조금만. 해봐, 해봐 조금만. 전방납법. 그래. 조금만 해. 너 쉬운 게 아니야. 너 왜 째려봤어? 너 왜 이쪽 째려 아, 저쪽 봐야 돼. 카메라 보고 한 번만 해줘봐. 여기 뭐 하러...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갖고 이쪽이 잘 안 돼. 그러면 저쪽 반대로 해서. 반대로 하면 되지. 아 근데 저기 이쪽 앞에 나오면은 저기 꼭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승철이 이쪽이 버릇이야. 아니 브라질에서 저쪽으로 피할 거야 여기 무슨 공격이 아니 승철이 버릇이에요. 이걸 어떤 상황이에요? 해봐, 에? 손들어 이러면 빵 하는 거야? 총알이 날라올 때 전방 납법으로 피하는 거죠. 아 총알을? 아. 야 승철아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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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. 되게 어려워. 이거야 이거야. 저는 이거 배우는 거야? 충분히 맞습니다. 어버치나 이런 거 배워보죠. 아 혹시 어버치가 또 드세요? 네, 내가 당해볼게요. 나도 유도했거든 옛날에. 아, 너 언제 했어? 아 저는 어렸을 때 뭐 다 했어요. 아 진짜? 그럼 어버치 한 번만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이제 혹시나 그런 상황이 그쵸? 일어났을 때 한번 조금만 한 번. 프리즈! 어버치... 김여범이! 김여범이! 뭐해! 너무 잘하려고 하네. 뭐해!
야, 먼저 손 들어야지. 뭐래? 먼저 손 들어야죠. 정말. 저 굉장히 당황한데. 공격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눈에? 실제 상황은 아니야. 실제 브라질 가서도 이런 상황에 너무 겁먹은 거지. 어버치기하는 건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의 실력을 보잖아. 차이가 나. 몰라요 지금. 내가 그냥 소리 친 건데. 돈 내놔. 돈 내놔. 손 들어. 아니 저. 아니 저. 아니. 아니. 형 어버치기 해달라고. 승철아. 그게 아니고, 그게 아니고. 돌아가세요 지금. 돌아가세요. 나 쟤한테 물린 줄 알았어. 아니 그 호신수는 맞는데 아니, 내가 우리가 보자는 거는 너의 유도 기술이지 지금 잡아서 네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어버치기 한 번만 보여줘. 어버치기. 형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 온 거야 갑자기. 손 내놔!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. 돈 내놔. 돈! 돈! 어. 돈! 어. 승철아, 내가 배운 건 너 어버치기 좀 이상한데? 어? 아 이게 한팔 어버치기? 아, 두 팔 어버치기. 두 팔 어버치기 또 따로 있어? 이게 보복이 있을 때는 이게 아 아는 한팔 어버치기 그러네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조명팀 승철이가 가게 되면은 대낮에 빛 좋을 때는 사실 조명이 비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승철이가 또 전체적으로 사주 경기를 좀 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한마디로 우리 현지 방범 대장으로 우리 현지 승철이를 예 나이스 아주 좋다 방범 대장 예 예.